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8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관련한 종목,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까지 세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세 종목은 내년에 합병을 해가지고 지주사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제장으로 움직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순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차트가 어떤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종목이 움직일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가볍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먼저 움직임 나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이세 회사가 합병하는 거는 거의 시장에 노출이 안 됐고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올랐다가도 다시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그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었죠. 지난번에 한번 6월 1일 날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이날 아마 이날 이슈가 그거였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그 코로나19 관련한 그 문제 치료제 개발하고 이제 조만간 임상실험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 가장 큰 실수가 나왔었죠. 이때 헬스윤 제약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뭐 9월에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그 대량 생산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아무런 이슈 없이 조용히 지금 빠지다가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슈상으로서 봤을 때 셀트리온 그 제약이 제일 먼저 세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상한가도 잘 가고. 그러니까 내일 보신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대장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움직임이 없죠. 크게 움직임이 없고 역시나 주가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아마 살짝 이슈는 돌기 아는 사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안 들어온 거 보면 여기 17만 주뿐이 안 들어온 거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얘는 좀 약하게 움직입니다. 헬스케어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종목이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상승도 그렇게 크게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도 크게 안 하고 가장 무거운 종목이고 가장 흐름이 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3% 정도 올라온 거 보면 약간은 오픈이 된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둔하게 움직이고 가장 가격이 무겁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주식수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합병 비율이나 그 다음에 합병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움직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순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장중에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모바일용 카메라 부품이랑, 그 다음에 그 관련돼 있는 거, 생산업체인데, 특별히 올라온 이슈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상승할 만한, 뭐,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전에 움직임이 나왔던 물량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슈 없이 올라오는 것들, 이슈 없이 상한가 가는 것들 내일 갭으로 크게 떠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매수 잔량이 한 70만 주 되니까 꽤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너무 고점에서 시작되는 거는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눌림목에서 잡는 거를 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한일진공. 자, 한일진공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한일진공이 지금 이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상한가를 갔을까 계속 뭐 했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텔콘 RF랑
텔콘 RF 여기서 상한가 간 날이 있었죠. 이때 지금 상한가 간 거랑 지금 한일진공이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나. 휴머니젠 상장하는 거 있죠. 미국에서 휴머니젠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슈가 지금 텔콘 RF를 거쳐서 한일진공까지 가고 있구나. 한일진공이 이날도 이렇게 움직임 나왔다가 빠진 거 보면 텔콘 RF랑 거의 똑같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 한일진공 그러니까 텔콘 RF 때문에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하는 이슈 때문에 텔콘 RF 제약이 움직였고 텔콘 RF 주식의 8.5%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일대 주주랍니다. 그러니까 한일진공의 이슈가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텔콘 RF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한일진공은 별로 볼게 없을 것 같은데 한일진공만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거 보면 아마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자, 휴머니젠 관련한 종목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대슈브레인. 자, 우리들 휴브레인, 요거 지금 시간으로, 예, 우리들 브레인도 시간으로 거의 상한가에 근처에 갔거든요. 매도 전략이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매도 전략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셀트리온 협력사로 인해가지고, 셀트리온 그 3사 합병 발표 관련된 게 아마 이슈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들 휴브레인도 지금 셀트리온 3사랑 관련이 있고, 유리드 휴브레인이 셀트리온 협력사 진단키트 업체, BBB에 투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BBB에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셀트리온 3사 합병 소식에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 역시도, 예, 다른 그 바이오처럼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한번 이슈를 받아서 움직임 나오겠지만 역시나 당사주가 아닌 것들은 단발로 보시는 게 좋고, 갭으로 뜯다 그러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챙기시는 게전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다음에 지니뮤직. 지니뮤직 음원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예, 음원 관련한 종목. 자, 이 종목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시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갭상승을 해서 시간으로 올리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지니뮤직이 CGB ICS콘인가요? ICS콘이라고 있나요? 예, ICS콘이랑 공동 프로모션 이슈가 있습니다. CGB랑 같이 이슈가 있다는 것 때문에 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재료는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재료가 노출이 됐고, 재료 아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조금 매수를 하지 않았나 보는데, 요런 거는 갭으로 뜨면 챙기시면 되고, 예전 같으면 CGB랑 같이 뭘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CGB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기신전기. 자, 기신전기는 차트가 참 희한하죠. 그죠? 자, 아무 이슈 없다가 고점에서 그냥 단발로 해가지고 하루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쭉 하방으로. 그 다음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갭으로 뛰어가지고 이슈 뛰어서 그날 그냥 밀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7.7% 조금 상승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내일 시간으로 올라온 게 기신전기가 7.4%. 그럼 한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또 갭으로 뛰어가지고 뺄 가능성이 있겠죠. 기신전기는 지금 특별한 이슈 없고요. 원래 이제 플라스틱 사출금형 몰드베이스 전문 제조업체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슈를 받을 때 보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 만약에 이 정고를 뚫어버리고 날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신전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보시면 되고, 새 회사 합병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PC. 자, TPC는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닥까지 빠져서 얘도 이제 거의 하방으로 물러날 자리였는데 이슈가 떴나 봅니다. 자,
종합 자동차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보면 딱 보고 있다가 아, 요쯤은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매집한 다음에 올리는 차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간으로 조금 세게 올렸어야 되는데, 한 5%, 6%? 예, 5% 정도 올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못 가겠죠. 그러면 매물대가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예요. 지금 4,400원부터 4,550원까지가 매물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목표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루미마이크로. 자, 루미마이크로는 우리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니스트 바이오랑 합병 관련한 뉴스. 그래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니스트 바이오랑 루미마이크로랑 합병한다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 상한가까지 갔는데, 고점에서부터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물량을 갖다가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을 그냥 작정하고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잔물량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좀 미안했는지 시간외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루미마이크로는 1980원 정도 시작 포인트니까 요 정도네요. 그쵸?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일단 확실하게 밑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 바이오톡스텍 2대주주죠. 예, 셀트리온이 바이오톡스텍 2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일단은 걔네들이 먼저 움직였고,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톡스텍도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마 내일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셀트리온 패밀리들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이오톡스텍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 슈브레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 단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 손절 잡고 보시면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자, SCI 평가 정보는 토스 인수설이 있었죠. 그죠? 그죠? 토스 인수설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밥 퍼블리카인가요? 비밥 퍼블리카가 SCI 평가 정보 최대 지주 진원희 씨랑 지분 협상. 그러니까 SCI 평가 정보랑 그다음에 토스를 갖다 합병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지분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날 시간외로 올라왔다가 지금 빠진 종목인데 다시 월요일날 올릴 건가 봐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4%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크게 올라올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끝물이다. 지금 보시면 역시나 얘도 아, 지금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아직 다안 나왔네요. 그죠? 여기 들어온 물량 중에서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원체 무겁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게 지금 25만 원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늦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나머지 움직임들이 나온다 그러면 셀트리온도 한10% 이상씩은 움직일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세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들 휴브레인 요것도,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 요렇게 전부 다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합병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월요일날 얘네들 이슈가 얼마나, 이 테마가 얼마나 잘 먹히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같이 매매해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28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